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진공은 충남도청 등 많은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에 마련된 목적이 있었다며 선거 기간 어수선한 틈을 타 몰래 이전 결정을 내린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성효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됨됨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며 전임 시장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.